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수익 작전타임 진행의 이수연입니다. 네, 어제 우리 시장 뉴욕 증시 너무나 좋았습니다. 아, 9월의 부진을 딛고서 이제 드디어 11월부터 상승을 해주는가 싶은데요. 코스피 시장 어제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양시장 모두 1%대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시장이 3013선, 코스닥은 1009포인트에서 거래 마쳤고 어제는 외국인들이 좀 강하게 시장에서 매수 들어왔고 또 코스피 시장에서 금융투자가 7천억 원가량의 매수세로 우리 시장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대부분 올랐는데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시총 1위, 2위 종목들도 아주 견고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마감된 뉴욕 3대 지수 또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3대 지수 지금 4흘 연속으로 3대 지수가 모두 반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대단히 상승세가 좀 짙게 올라오면서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계속 좀 살아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버니의 미국 주식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아리스타 네트워크스가 어제 단 하루 동안 20%가 넘게 급등하는 모습이었는데 미국은 지금 실적 장세가 지금 화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에서 상장된 80%의 기업들이 모두 다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는 건데 그중에서 또 아리스타 네트워크스도 어제 대단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급등 마무리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수익률이 총 30%가 넘었는데 36.96%가 지금 수익률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역시 또 버나드 케이시가 지금 저희가 좀 장기적으로 정말 실적 탄탄한 기업들 계속 찾아주고 계시니까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투자 작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먼저 김민수의 작전 키워드 시간에서는 반도체주의 급 반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6만전자 안녕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제 코스피 삼성전자가 71,500원 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오랜만에 7만원 위에서 또 거래 마감한 모습인데 앞으로도 상승할 여력이 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이번 주 삼성물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주회사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오늘은 삼성 그중에서도 삼성물산 짚어드리고요. 삼성물산은 이 삼성의 알짜 기업인 것으로 소문이 나 있죠. 세 가지 이슈 점검해드립니다. 이주현의 고수익 작전타임 뜨거운 테마 NFT 초보 투자자들이 주의할 점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NFT 대체 불가 토큰 관련주죠. 이 NFT와 관련해서 최근에 정말 주가 흐름이 대단한 종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과연 우리가 투자해도 좋을지 집중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시간 김민수의 작전 키워드 시간입니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제도 뵙고 오늘도 뵙네요. 네, 감사합니다. 내일도 뵙진 못할 것 같습니다. 네, 네, 매일 뵙고 싶은데 자주 오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반도체주의 급반등 이제 6만전자 안녕이라고 되어 있네요. 어제 코스피 시장 1% 넘게 상승했고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 정말 오랜만에 본 것 같은데 이런 이후에는 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등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좀 많이 횡보하는데 이 차트 모양이 보니까 좀 이렇게 하락하는 모양이더라고요. 삼성전자 어제는 71,500원, SK하이닉스는 107,500원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이제 하락 트렌드 들을 좀 벗겨내고 앞으로 상승할 수 있을까요?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야 될 것 같고요. 그래야만 합니다. 네, 근데 특히 반도체주는 그냥 단순하게 반도체라는 성격보다 한국 증시의 대표적인 성격도 갖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제 외국인들이 한국 증시에 대한 관심과 반도체주가 연결되는 연결고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외국인들의 한국 시장에 대한 관심과도 같이 맥이 닿아 있는 꼴이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역할은 하겠지만 일단 어제도 그랬지만 최근에 나오는 특히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실적 발표하고 IR 할 때 여러 가지가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면 그 나왔던 얘기를 종합해 봤을 때 반도체 업황들이 그렇게 생각보다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고 볼 수 있겠지만은 좀 잠잠하다가 오히려 주가나 시장 분위기는 더 밀리다가 최근에 다시 좀 정비가 되는 모습들이 아닐까라고 바라보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으로 보게 되면은 일단 지난 IR 때 무슨 얘기를 했을까라고 종합해서 봤었을 때 일단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보게 되면은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약할 것이라고는 누구나 다 예상하고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반도체 가격의 하락, 메모리 반도체죠. 예, 가격의 하락세가 뚜렷하고 두드러지게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특히 10월 달에 고정거래 가격, 메모리 반도체의 고정거래 가격은 한 5%에서 10%씩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PC용 DRAM이라든가 서버용 DRAM 그리고 NAND 플래시 모두 다 부진한 흐름을 갖추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 삼성전자가 얘기했던 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방향성에 대해 고민이 좀 있겠다라는 부분들로 하락하겠다는 부분 주감이 좀 심했는데 하지만 삼성전자 밝혔던 내용들은 그 하락폭이 생각보다 그렇게 빠르게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첫 번째 단서가 DDR5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부터인가요? 이제 생산이 시작이 되면서 지금 이제 후면입니다. 그래서 생산이 되면서 이제 DDR5로 전환이 되겠다라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럼 DDR4와 DDR5가 어떻게 연결고리가 되느냐라는 부분들이 중요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 전에 이제 인텔에서 새로운 CPU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와 맞물리면서 이제 DDR가 본격적으로 교체 시기가 다가오겠다 쪽으로 바라보는 상황들인데 근데 아직은 겠죠. 이 중간 단계 그 초기 단계인 쪽에서 DDR4 같은 경우 메이커 입장으로 보게 되면은 돈이 그만큼 안 되는 거를 좀 정리를 하고 오히려 DDR5 쪽으로 그래서 어떤 가격대가 좀 더 지금 4보다는 한 40% 높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 정도를 더 강화시키기 시작해야 우리가 더 좋은 가격에 더 많이 파는 꼴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얼만큼 가시화가 되느냐에 따라서 실적과 앞으로의 주가 흐름들도 또 바뀔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에서 얘기했던 일단 지금 나오는 고정거래 가격이나 반도체 가격 계산에서 나오는 것은 대부분이 DRAM이 DDR이니까 그보다는 좀 더 높이 받을 수 있는 DDR5가 조금 더 앞당겨져서 그리고 또 제품 믹스가 개선되기 시작하면서 끌어질 실적과 함께 나올 부분들은 오히려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쪽에 대한 자신감이 여기서 나왔다 해야 된다고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만큼 보여주는 이 수익성과 관련된 얘기들에서도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완전히 반도체 업황이 안 좋아서, 그러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이 한 2년마다 다가오는 게 어떤 위축과 팽창을 반복하는 과정 쪽에서 이번에 다시 빠르게 위축으로 들어가지 않느냐라는 부분들을 오히려 삼성전자 쪽은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즉, 과거보다는 사이클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변화가 명확하지 않다. 그래서 오히려 사이클은 그러면 생각보다 빨리 짧아질 수도 있다라는 관점으로 얘기를 했고요. 근데 그런 가장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수요겠죠. 특히 지금 같은 경우 저희가 보통 요즘에도 최신 기술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뭐 특히 블록체인 기술, 가상화폐와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들, NFT, 그리고 또 메타버스, 이런 쪽까지 나가기 위해서는 지금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이런 신기술들이 다가왔을 때 그러면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가 더 늘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겠죠. 절대 줄지는 않습니다. 거기다가 또 관련돼서 가상세계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또 그에 걸맞는 뭐 클라우딩이나 또 그에 걸맞는 여러 가지 IT 환경들을 구현한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메모리 반도체는 이 들어가는 서버용 DRAM 중심으로도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어떤 가격들이 어떤 생각보다 못하겠다라고 너무 당연하면서 대응하는 것은 그렇게 썩 많이 받지 않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반도체는 어차피 커진다. 중장기적으로 어차피 크는 산업이다. 라는 쪽에 명제를 갖고 거기다가 주가가 지난 1월 달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 좀 오버했던 가격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 이후로 쭉 하향 횡보됐다고 하게 되면 충분히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 그렇게 크게 어떤 부담은 없는 가격 정도로 해석하는 게 더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지금 올해 나올 실적과 관련된 쪽에서 동향을 보게 되면 3분기보다 이제 약간 감익이 될 게 한 4분기 정도. 그래서 약간 15조 원 정도까지 영업이익이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가장 또 부담이 내년 1분기라고 봐야 되겠죠. 내년 1분기 지금 영업이익 전망치가 12조 7천억까지 내려가다 보니까 이런 실적의 감익과 함께 나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부담감들을 지금 삼성전자나 아니면 주가가 어느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난 한 여름 때 이후에 삼성전자의 주가가 한 단계 레벨 다운됐던 흐름들이 그를 미리 선 반영하면서 이어졌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은 만약에 그런 쪽으로 실적 흐름이 간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더 하락해서 변환되는 좀 전환되는 모습들은 나오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삼성전자의 주가나 SK하이닉스나 이런 메모리 반도체 여러 가지 흐름들은 일단 어느 정도 반도체 사이클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움직였다가 꼭 그렇게는 안 되겠다는 반응 쪽에서 움직이는 변화다 보니까 서서히 속도는 좀 고려를 해봐야 된다고 하더라도 바닥 확인한 이후에 어떤 동향들을 계속 확인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일단 긍정적으로 봅니다. 긍정적으로 보고 완전히 뭐 부정적으로 본 적은 한 번도 없었지만요.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면서 특히 DBI텍 같은 경우도 관심 있게 보는 쪽이 지금 파운드리 쪽은 거의 물량이 없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쇼티지가 날 정도로 계속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고 앞으로 이쪽은 더 커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DBI텍의 실적들은 여전히 좋겠다라는 것 쪽에서 바라보고 있고요. 또 하나 팹리스 관련된 텔레칩스 같은 경우도 눈여겨보고 있는데 차량용 반도체에서 인포테인먼트와 관련된 쪽에 AP를 설계하는 회사죠. 칩스앤미디어가 또 자회사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차량용 반도체와 관련된 쪽에 변화를 그대로 끌고 간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당연히 이쪽이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겠죠. 오히려 3분기가 가장 저점이 아닐까. 왜냐하면 지금이 자동차 출하량 때문에 좀 위축됐다가 그 이후에 변화와 개선세가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내년까지의 실적 전망은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기대감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런 반도체 쪽에 대한 종목들은 계속 꾸준하게 보고 대응하는 게 맞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관련해서 짚어주셨습니다. 이 파운드리, 반도체 사이클이 좀 축소될 전망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게 바로 수요 때문이라고 해주셨고 다른 또 눈여겨볼 만한 종목에서는 DB하이텍과 텔레칩스 말씀해 주셨습니다. 파운드리 관련해서는 DB하이텍, 그리고 팹리스 관련해서는 텔레칩스 이렇게 언급해 주셨으니까 한번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두 번째 키워드 확인하시죠. 네, 두 번째 키워드는 통신 장비주의 반전, 관심 가질 시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정말 시장의 관심을 못 받았습니다. 소외가 너무 됐던 5G 섹터인데 어제는 정말 오랜만에 시장에서 또 올라오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5G 대장주였던 KMW도 어제 급등하는 모습이었고 한때 주가가 또 8만 원까지 올라가기도 했는데 지금은 4만 원대에서 좀 부진한 모습 보이고 있죠. 이제 5G가 슬슬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통신 장비주 투자 분석해 주시죠. 네, 오늘 오랜만에 움직였네요. 오랜만이라기보다 저점을 한번 찍고 서서히 움직이다가 이제 어제 약간 또 반응이 좀 나왔던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통신 장비주 5G주는 일단 양치기 소년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양치기 소년은 세 번 만에 뭐 그런 여유도 있었지만 벌써 몇 번입니까? 그래서 5G에 대한 신뢰감, 관련된 장비주에 대한 믿음 전혀 없는 상태에서 주가가 또 올라오다 보니까 아유 이번에는 믿어 말어 뭐 이렇게 이어지는 상황들인 것 같은데요. 근데 이번에는 조금 다를 뭐 항상 그렇습니다. 항상 이번에는 다를 것 같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데 이번에는 조금 다를 수 있는 문제가 위드 코로나가 좀 바뀔 수 있는 변화라고 봐야 되겠죠. 특히 지난 5G 쪽에 대한 변화를 기대감은 높였다가 물론
통신사 입장으로 보게 되면 지금 5G를 그렇다고 해서 뭐 전국 전역을 커버리지 할 정도로 지금부터 투자 다시 재개하겠습니다 라고 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고주파 영역 같은 경우는 정부에 반납하려고 하는 상황들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래도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하는 상황, 특히 뭐 역 주변이라든가 아니면 좀 더 음영을 커버를 해야 될 지역 쪽으로는 조금 더 투자를 더 진행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지연됐던, 특히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또 좀 접촉이 좀 힘들어지다 보니까 거기서 제대로 투자하고 공사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이제 위드 코로나와 함께 좀 변화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그와 함께 이어질 실적에 대해서 좀 더 기대감이 높아진다고 봐야 될 부분들이고요. 이에 가장 큰 특징은 이제 국내도 물론 국내겠지만 해외 쪽에 포커스를 더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가 버라이즌향 쪽으로 납품 계약을 맺은 뒤에 본격적으로 공급을 하는 쪽이 나오는데 아직 뚜렷하게 아직 수주를 받은 삼성전자가 그 다음 밑에 밴더들 쪽으로 또 어떤 그 낙수 효과가 쭉 이어지기 위해서는 충분히 이제 공급하는 속도가 나와야 되는데 그 속도가 약간 좀 부진했었죠. 근데 이게 위드 코로나와 함께 변화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른 흐름들도 좀 더 기대를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쪽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와 함께 또 해외 쪽에 대한 포커스를 맞춰봐야 될 부분들이 일단 글로벌 각국들이 지금까지는 인프라 관련된 쪽에 투자를 즉 어떤 코로나19 때문에 좀 힘들고 부진했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일단 좀 위드 코로나와 함께 다시 좀 추스려야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 떨어진 동력을 인프라 투자를 통해서 바꿀 수가 좀 끌어올릴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인프라 투자에 대한 기대감들이 높은데 그 중에 하나가 꼽힐 수 있는 게 5G겠죠. 그러면 지금부터는 국내 업체들이 지금 어느 정도 코로나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입장인 뭐 이제 유럽이라든가 뭐 미국, 인도, 뭐 일본 뭐 이런 쪽으로까지 확대됐었을 때 수주를 직접적으로 하는 모습들이 나와야 앞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높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서서히 확인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실적입니다. 실적이 어느 정도 좀 탄탄하게 지금까지는 계속 된다 분기 실적이 이번엔 나온다 하다가 아직까지 계속 지연되다 보니까 이런 흐름들까지 왔는데 아마 3분기도 여전히 실적이 빠르게 돌아갈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포커스가 4분기가 아닐까 싶은데 그러면 4분기 때는 어느 정도 변화된 모습들을 기대하고 이제 너무 소외됐기 때문에 움직인다 관점 쪽으로 바라보는 게 더 맞지 않나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봤을 때 일단 RFIC 같은 경우는 어떤 반도체 쪽 그 전력 반도체와 관련된 쪽에 또 숨은 강자이기 때문에 이런 변화와 함께 또 통신 장비 모멘텀까지 같이 생각하게 되면 오히려 좀 더 모멘텀이 더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는 두 번째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도 일단 PCB 업체죠. 근데 약간 통신 장비 쪽으로 들어가는 PCB가 더 많다 보니까 지금 그 전에 실적이 좀 부진했다가 이제 약간 돌아가면서 요즘 이제 기판 관련된 쪽에 이쪽도 쇼티지다라는 얘기 나오면서 내년에 대한 실적 전망치 괜찮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지켜보는 게 좋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통신 장비주 짚어주셨고요. 해외 수주가 참 중요하다. 그래야 실적에 올라갈 수 있다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RFHIC 그리고 이스페타시스 짚어드렸으니까 체크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시장 대응 작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뉴욕 증시가 또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인데 벌써 사흘째입니다. 이렇게 상승하는 그 힘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뉴욕 증시는 아직도 좀 실적 장세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실적 파티가 이어지고 있는데 네, 우리 시장은 어떤 대응 세워볼까요? 네, 미국은 미국이고 우리는 우리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혀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들이 나왔다가 이제 혹시나 좀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로 기대하는 모습들이 어제 나왔던 부분들이고요. 중요한 부분들은 몇 번 언급을 드렸지만은 외국인들 선물 가지고 이틀째 매수세가 강하다 보니까 이에 따른 기대감은 더 있는데 현물이 강하게 받쳐줘야 되겠죠. 그러면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 그러면 선물 매수하고 그다음에 현물을 매수하는 구조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가장 필요하다라고 하게 되면
일을 하게 되는 게 중요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게다가 또 지금 이제 시장에서는 여전히 뭐 NFT를 비롯한 또 신기술과 관련된 또 메타버스 이런 관련된 종목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큰데 오늘 일단 이 관련된 최근에 부각받던 섹터는 위메이드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메이드 실적 발표와 함께 회사가 어느 쪽으로 가고 있고 물론 실적 자체는 그렇게 썩 아주 서프라이즈하게 나오지는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보다는 이런 게임의 생태계를 이 블록체인 기술과 함께 만들어놓은 상황 쪽에서 어느 식으로 어떤 식으로 가겠느냐라고 하는 변화를 보여주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시면서 이 또 혹시나 위메이드가 만약에 실적 발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차익 매물이 나와서 크게 흔들린다라고 하게 되면 기존에 움직였던 대표적인 게임이라든가 엔터 그리고 또 그 블록체인과 관련된 NFT 기술과 함께 강하게 떠올랐던 종목들은 오히려 부진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주도자가 흔들리는지 여부들을 또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고 봐야 될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또 이번 주는 또 빅 이벤트가 상당히 많죠. FOMC 회의 결과는 이제 내일 발표가 새벽에 발표가 될 거고 게다가 5일 날은 또 그 고용 보고서 이런 식으로 확인해야 될 지표 쪽에서 그래도 꿋꿋하게 외국인들이 좀 격차가 단기적으로 많이 벌어진 글로벌 증시에 대비해서 떨어진 한국 증시를 조금씩 더 매수하면서 변화를 끌고 나가는지 이 부분을 계속 확인하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이 종목들이 흔들리는지 지켜보시고 또 이번 주 빅 이벤트 FOMC 회의 결과와 미국의 고용 보고서까지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지는 시간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입니다. 서경의 산업 부장이시죠. 허반석 전문위원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번 주 저희가 지주회사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어제는 CJ였다면 오늘은 과연 어떤 기업일지 바로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종목은 삼성물산입니다. 세 가지 이슈 점검이라고 되어 있는데 삼성물산도 어떤 이슈가 있나 보네요. 일단 삼성물산은 사실상 삼성그룹의 최대 지주회사라고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기업의 구조를 본다면 삼성물산이 삼성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이런 부분 오늘 또 자세하게 분석해 주신다고 하니까 지금부터 들어볼게요. 네, 오늘은 삼성 그룹을 보는데 그중에서 삼성 물산을 중심으로 보고자 합니다. 10월 28일자 IBK 투자증권과 10월 5일자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발간된 리포트를 중심으로 살펴볼 텐데요. 제가 어제 CJ는 세 가지 이슈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삼성 물산은 두 가지 이슈라고 제가 그 대본을 고쳤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너무 내용에 집중하다 보니까 빠뜨렸습니다. 두 가지 이슈에 집중을 해서 이 삼성그룹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삼성물산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그리고 상속세 재원 마련 이슈가 있습니다. 첫째로 상속세 재원 마련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배당, 결국 총수 오너 일가의 가장 큰 안정적인 현금 재원 마련 수단 중에 하나는 배당이다. 배당은 직접 삼성전자의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받는 직접 배당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삼성생명 그리고 삼성물산 등의 관계사 지분을 소유함으로써 받는 간접 배당들이 있겠다라는 말씀드릴 수 있고요. 상속세 납부를 위해서 주식처분 신탁계약도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삼성SDS 지분을 매각하겠다라는 의미이고요. 그러면 왜 오늘
삼성물산을 보려고 하느냐를 물으신다면 삼성물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삼성물산은 삼성그룹의 사실상 지주회사입니다. 최정점에 있는 회사죠. 한때는 자동차 사업도 영위를 했지만 자동차를 제외한 사업을 하지 않는 사업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 기업이니까 그렇겠죠. 건설, 상사, 패션, 리조트, 금융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삼성물산, 제일모직, 에버랜드, 레미안 아파트라고 말씀을 드리면 조금 더 가깝게 이해가 되실 것 같고요. 삼성화재, 카드, 생명, 증권, 금융계열사 있습니다. 그리고 급식, 식자재 유통이나 바이오 쪽으로 본다면 삼성 바이오로직스, 삼성 웰스토리 등등이 있을 겁니다. 삼성 물산의 기업 가치가 현재 본업 가치는 10% 남짓, 그리고 나머지 90% 내외로서는 계열사 지분 가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 물산 지분도 18%를 넘어선 18.13%를 기록하고 있고요. 삼성 물산의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은 33.7%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결국 지분 가치에 대해서도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지분율이 5%, 삼성물산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지분율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5% 남짓인데요. 약 21조 원, 삼성바이오로직스 43.4% 약 25조 원, 삼성생명 19.3% 약 2조 7천억 원, 삼성 SDS 17.1% 약 2조 원, 삼성 엔지니어링 7% 3,480억 원, 삼성중공업 10% 약 50억 원. 그 외 하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이 비상장사들입니다. 이러한 비상장사들을 합쳤더니 약 54조 원, 약 2조 5천억 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상장 자회사의 합산 가치는 약 2조 5천억 원입니다. 그러면 계열사, 상장사, 비상장사를 합쳐서 지분 가치만 약 54조 원이 넘는 규모이기 때문에 삼성물산의 전일 시총이 21조 8,600억 원을 전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늘상 그래왔습니다. 지분 가치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수준의 시총을 갖고 있는 기업이 삼성물산인데 결국 삼성물산을 예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에버랜드, 제일모직, 삼성물산으로 이어져 온 그런 흐름들이 있는데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전면으로 나서는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삼성물산의 가치도 다시 한번 올라설 수 있는 그러한 마지막 한 발이 남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기업이 삼성물산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듯이 삼성그룹의 사실상 지주회사다라고 삼성물산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삼성그룹의 실세죠. 삼성물산이었습니다. 삼성물산에 대한 이야기 더 들어보면 좋을 텐데 지금 삼성물산의 사실 주가가 좀 그렇게 주목받는 주가는 종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또 살펴봐야 될 이유 그리고 투자 포인트까지 함께 짚어주시죠. 네, 삼성그룹의 두 가지 포인트 중에 하나는 결국 지배구조 개편 및 상속세 재원 마련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희 회장의 타계 이후 지배구조 개편 기대감 앞으로 더 활발하게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 이후 구조조정 및 뉴 삼성이라는 체제 개편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삼성 총수 일가의 상속세 부담 여전히 남아 있고요. 매년 부담해야 하는 상속세가 2조 원을 넘어서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 삼성그룹의 총수 일가가 상속세를 마련을 해야 되는데 그 중심에 있는 재원 마련의 키포인트는 배당이다. 그러면 관련된 그룹사들의 배당 추이가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부분으로 하나의 방향성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상속세 재원 마련으로 배당 이외에 대출, 주식담보대출이나 보유지분 매각 등의 방법이 거론되고 있고 실제로 보유지분 매각은 현재 진행형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지분 매각이 걸려있는 기업들이 단기적으로 지분 매각을 위해서 주가가 상승이 나올 수도 있지만 꾸준한 지분 매각을 통해서 주가가 단기간에 오르지 않을 수도 있겠다. 두 가지 시나리오 중 나는 어디로 선택할 것인가를 보시면서 삼성전자나 삼성생명이나 삼성SDS 지분에 대해서는 기업에 대해서는 그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배당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삼성전자로부터 오는 직접 배당과 삼성전자를 소유하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삼성물산의 배당이 가면 그 삼성물산은 적어도 받은 배당금의 60에서 80%는 재배당을 하고 있는데 이 재배당이 간접배당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삼성그룹 꾸준하게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배당금 수입 추이인데요. 삼성전자가 가장 많죠. 그리고 삼성물산 그리고 삼성생명 이런 순으로 배당금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삼성물산도 최소 배당금은 2,000원을 유지할지 이보다 내려오지는 않을 것으로 좀 아시면 이 방향성을 보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투자자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 앞으로 삼성생명의 지분을 매각한다라고 한다면 금리 상승 사이클을 보았을 때에 그리고 지분 매각을 조금 더 높은 가격에 하기 위해서 이 삼성생명은 단기적으로 주가가 높아지는 게 오너일가에 유리하고 대내외 환경에 있어서도 삼성생명이 주가가 우상향하는 데에는 환경이 좋다. 이러한 것들을 좀 종합해서 보았을 때 삼성생명 단기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배당을 노리고 계시는 분들은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생명 그리고 주가는 굉장히 바닥에 머물러 있는 삼성 SDS까지 보신다면 주주 환원 정책, 배당 정책의 방향은 오히려 확대 측면으로 확고하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를 좀 말씀드려야 할 텐데요.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해서는 현재는 삼성물산이 삼성생명을 지배하고 삼성생명이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이 틀은 크게 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는데요. 아직 2014년도부터 국회에 계류정인 법이 있죠. 보험업법 개정안 일명 삼성생명법이라고 불려지는데요. 14년도 19대 국회부터 현재 21대 국회까지 이 안이 계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주요 골자는 금융사, 보험사들이 갖고 있는 자회사의 주식 보유 비중이 현재는 취득 원가 기준으로 계산을 하고 있지만 이제는 시가 기준으로 변경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이 법안이 시행이 될 경우에는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을 처분해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간단하게 세 가지 시나리오를 말씀을 드리면 삼성전자를 물적 분할이든 인적 분할을 해서 삼성물산과 합병시키는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고요. 그에 따라서 삼성물산도 인적 분할을 하겠다라는 안도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인정을 받지 못하고 주주총회를 또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삼성물산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모습들은 분명히 나와도 나온다.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의 지분이 그리고 오너 일가의 지분이 가장 높은 곳이 삼성물산이고 지금까지 삼성그룹을 지배하는 최정점에는 삼성물산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조금 보신다면 앞으로 삼성은 기승전 삼성물산으로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슈 점검해드렸는데 그중에서도 이제 삼성그룹에서는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해서 지배구조 개편을 할 것이다. 뉴 삼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 또 보험업종에서 법이 개정된다면 삼성화재에서 또 여러 가지 이슈 삼성생명까지 나올 수 있겠다라는 부분 체크해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삼성물산 이 기업 자체로도 또 봐야 할 것 같은데 이 삼성물산이라는 기업에 대한 실적까지 한번 체크해 주시죠. 네, 삼성물산에 대한 실적을 말씀을 드릴 때에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레미안 아파트라는 부분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물산이 영위하고 있는 상사, 그리고 제일모직과 같은 패션, 계열사들의 실적 좋아질 것이다 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계적 일상회복, 리오프닝과 관련해서는 에버랜드죠. 리조트 사업, 그리고 급식 사업에 관련된 실적 개선 및 호조가 기대감으로 남아있는 3분기 이후 4분기 그리고 내년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포인트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3분기 실적을 좀 빠르게 본다면 건설 부분의 일회성 비용 발생입니다. 국내 석탄 발전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원가 상승 등의 이유로 일시적 손실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3분기 1,41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4%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매출액은 8조 3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7% 증가를 했습니다. 향후 기대되는 포인트 중에 하나는 결국 건설, 본업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난해 신반포 재건축 수주로 5년 만에 이 재건축 수주에 성공을 하면서 그리고 또한 레미안에 대한 브랜드 아이덴티티, CI까지도 조금 바꾸어 나가는 모습을 통해서 삼성물산이 건설 부분에 있어서도 나 죽지 않았어라는 이야기를 조금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건축 부분의 수주가 이어졌고 그 수주 중에서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즉 그룹 내에 하이테크 프로젝트 수주가 그 중심에 또 있었습니다. 주택 수주가 감소를 했을 때 이 하이테크 프로젝트라고 한다면 삼성 계열사들의 건설과 관련된 부분이겠죠. 신공장이나 신규 라인을 건설하는 부분에 있어서 주택 수주 감소분을 모두 다 상쇄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체 건설 잔고가 24조 5천억 원 수준이고요. 이 중에 그룹 관련 현장이 최소 2조 원 이상으로 좀 잡히고 있습니다. 상반기 수주한 현장이죠. 카타르 LNG 공사 현장이나 대만 타오이안 공항 건설 등 하반기부터 이러한 현장에서 나오는 매출들이 본격적으로 실적에 편입이 되고 잡혀진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조금 더 기대감이 크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주택 수주 잔고는 적다고는 하지만 6조 5천억 원입니다. 대부분 도시정비 사업 관련 수주를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인 측면에서도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더 좋겠다라는 말씀들을 좀 드리면서 삼성그룹은 두 가지 이슈 기억을 해보셔야 된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지배구조 개편에 있어서 가장 큰 정점은 삼성물산이다. 그 삼성물산이 가지고 있는 여러 사업 부문에 있어서는 건설, 레미안 아파트, 그리고 자회사, 바이오 상사, 패션 계열사들의 실적 좋아진다. 그리고 단계적 일상 회복이죠. 에버랜드, 리조트와 급식 사업 관련된 호조 이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추세상 하단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리고 수요일은 작전 리포트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추세 하단에서 꼬박꼬박 모아 가신다면 뭐 1년, 2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열매를 나도 같이 좀 바라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삼성물산을 꾸준하게 보시자라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삼성물산 리포트는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물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도와드렸습니다. 어떤 기업인지 그리고 어떤 이슈가 있는지 앞으로 이 기업의 실적은 어떻게 될지 차트까지 봐드렸고요. 이런 정보들 다시 듣고 싶으시다면 문자 샵 0082번으로 허반석이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정말 이 방송 외에도 계속해서 이런 좋은 정보들 함께 얻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분석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지는 시간인 이주현의 고수익 작전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경의 테마 부장이시죠. 이주현 전문위원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오늘 일단 얘기해볼 종목이 NFT 관련 종목들인데 최근에 코로나19를 계기로 디지털 자산이 각광받으면서 NFT 관련주 정말 시장에서 무섭게 치고 올라왔습니다. 그냥 너도 나도 뭐 메타버스야 NFT야 하면서 정말 많은 종목들이 상승세를 보여왔는데 뭐 그중에서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위메이드가 뭐 3개월 만에 지금 700%를 기록했거든요. 정말 대단한 상승세입니다. 이에 더불어서 또 다른 게임 관련주들,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도 어제는 초록빛 미디어도 오랜만에 상승해주기도 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 나도 NFT 좀 투자해볼까 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데 추격 매수가 사실 조금 무서운 부분이니까 NFT 관련해서 뭐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하면 좋을지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상당히 좀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위메이드가 일단 대장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드는 게 사실 게임으로 이제 출발을 해서 각종 이슈들이 계속 더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위메이드 대표이사가 이제 빅썸에 경영을 참여한다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붙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지금 미르4라는 게임에서 나올 수 있는 자산들을 토큰으로 이제 그러니까 가상화폐로 바꿔서 이렇게 현금화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좀 인기몰이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NFT까지 적용을 해서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붙었습니다. 근데 뭐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NFT라는 이야기는 조금 뒤늦게 나오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상승세가 강하고 시장에서 수급이 가장 강하게 쏠리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충분히 대장급으로 우리가 분류를 해놓고 볼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사실 이제 이 NFT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이 NFT라는 게 이제 뭐 대체 불가능한 토큰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디지털 자산에 이제 어떤 특정한 암호화된 코드를 입히고 코드는 이제 변조 불가능하다 뭐 이런 거라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예를 들면 어떤 그림이라든지 디지털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이런 NFT를 입혀서 옥션에서 이제 거래가 됐을 때 굉장히 좀 큰 수익을 거두는 뭐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트위터에 첫 번째로 이제 그 글을 쓴 그 내용이 뭐 NFT로 나와서 뭐 가격이 얼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고 뭐 좀 머스크의 이제 뭐 부인이 그린 그림이 NFT로 나와서 뭐 엄청난 가격을 또 받았다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한정된 자산을 만들어낼 수 있는 뭐 그런 기술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경매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서울옥전이라는 종목이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장기적인 우상향을 해왔고 NFT에 대한 뭐 그런 수혜를 좀 입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뭔가 상한가가 나온 거나 거래 대금이 좀 크지는 않지만 이 서울옥전이라는 회사가 NFT를 뭐 국내에서 조금 주도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NFT라는 이슈 하나만으로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뭐 딱 그거 하나만은 아니겠지만 뭐 그렇게 생각했을 때 서울옥션, 뭐 위메이드 몇 가지 이제 기업들이 있긴 있습니다. 잠시 후에 또 소개시켜 드리기로 하고요. 이 페이스북에서 이름을 메타로 바꿨죠. NFT를 활용한 뭐 디지털 상품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이제 마켓플레이스를 구축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온라인상에서 이거를 뭐 이렇게 사고 팔 수 있는 옵션 같은 그런 거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마켓플레이스에 대한 구축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NFT에 대한 뭐 생태계가 좀 더 대중화되고 커질 거라는 그런 전망에 국내 NFT 관련 주들도 이제 전체적으로 상승을 강하게 하고 있는 그런 형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NFT라는 것 자체가
어떤 이제 디지털화되어 있는 자산들, 그러니까 뭐 MP3로 우리가 음악을 뭐 몇십 개, 몇만 개를 복사를 해도 뭐 그 퀄리티는 어차피 똑같은 상황인데, 여기에 이제 NFT라는 부분, 그러니까 최초의 아니면 뭐 가장 뭐 처음 만들어진 이런 디지털 뭐 프로그램이라든지 사진이라든지 뭐 다양한 부분들이 있겠죠. 이런 뭐 게임으로 치면 아이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NFT를 적용을 해서 유일무이한, 그러니까 딱 하나밖에 없는 그런 상품들이 탄생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디지털화 시대가 되면서 이제 가장 문제가 되었던 부분들이 뭐 불법 복제라든지 아니면 이런 그 뭔가 소장에 대한 그런 가치가 좀 많이 떨어졌던 부분들이 생겼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해 줄 수 있는 부분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NFT가 일단 뭐 아무거나 NFT, 그러니까 뭐 제 가족 사진을 NFT로 만들었다고 해서 그게 이제 고가에 팔린다든지 가치가 뭐 고가로 측정이 된다든지 이러진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는 컨텐츠 시장과 그다음에 이제 엔터테인먼트 시장과의 좀 접목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뭐 엔터테인먼트라든지 아니면 이제 컨텐츠들도 어떻게 보면 하나 이제 예술 작품으로 우리가 취급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서의 어떤 NFT가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뭐 긍정적인 가치 상승을 좀 불러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뭐 봤던 기생충 이라는 이제 영화가 있었는데, 그 기생충이라는 영화는 뭐 불법 복제를 포함해서 스트리밍해서 뭐 전체적으로 어마어마한 양의 디지털이 디지털화되어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인데요. 영화사에서 이제 최초로 만든 찍어낸 그 컨텐츠를 NFT를 씌운다. 그리고 그게 이제 옥션에 나가서 누군가 한 명이 소유를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면 그 가치는 굉장히 좀 커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옥션에서 보통 거래를 하는 미술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가치가 굉장히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이런 디지털 자산들의 가치를 좀 높여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뭐 전체적으로 인플레이션 시장, 그러니까 뭐 인플레이션이 시장에 굉장히 작용을 많이 하고 있죠. 원자재 가격도 상승을 하고 모든 물가들이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제가 뭐 예전에 금이나 은에 투자하시던지 비트코인에 투자하라고 이제 몇 달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고유 자산들에 투자를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뭐 미술품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예술품들 옵션에서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NFT가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 역시나 유일무이한 하나밖에 없는 상품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인플레이션 해지 효과로도 굉장히 좋은 하나의 상품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앞으로 계속 변해가고 있고 디지털화 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소유 욕구에 충족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디지털 사회에 이제 좀 사라지는 분위기에서 보완을 해줄 수 있는 기술이 NFT다라고 생각이 좀 드는 부분입니다. 종목들은 좀 다양하게 있는데요. 현재 보면 좀 전에 말씀하셨던 이제 뭐 위메이드라든지 더울옵션, 비트코인이라든지 그 거래소 관련된 위지트나 비덴트도 지금 관련주로 좀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우리 기술 투자, 그다음에 버킷 스튜디오도 이번에 빅썸과 함께 경영 참여를 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위메이드가 좀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 한번 보시고요. 컨텐츠 기업들이기 때문에 NFT로 어떻게 좀 연관이 돼서 오를 가능성도 상당히 크다라고 보여지고, 어저께는 이제 또 초록된 미디어가 NFT 쪽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왔죠. 그래서 초록된 미디어도 생겼고, 블루베리 NFT 이름 자체가 NFT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기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도 한번 잘 보시고요. 폴라리스 오피스도 NFT 관련주로 지금 엮이면서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고,
갤럭시아 머니트리, 그 다음에 갤럭시아 SM, 이런 식으로 있는데, 지금 NFT 관련 테마들이 전체적으로 한번 튀어줄 때, 호발주일지도 모르겠으나, 어찌됐든, 상한가를 가장 먼저 들어갔던 종목이 갤럭시아 머니트리입니다. 그래서, 대장주로는 일단 갤럭시아 머니트리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상한가 이후에 어저께 이제 쉬어가는 흐름이 나왔는데, 지금 11월 달, 이 NFT라는, 새로운 테마가, 아마, 11월 달을 좀 풍성하게 계좌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모멘텀이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드니까, NFT라는 이런 테마, 이번 한 달간 놓치지 마시고요. 내려올 때는 단기적으로 짧게, 또 수익을 계속해서 꾸준히 낼 수 있는 그런 테마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한때 우리 이제 거래소, 여기저기서 다 거래소 사업한다라고 했을 때, 엄청나게 좀 상승하는 종목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저기서 다 NFT 사업을 한다라고 해요. 그때와 좀 비슷한 양상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새로운 테마, 신선한 테마이기 때문에 한동안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 높다, 이렇게 보시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나 NFT, 최근 시장을 이끌고 있는 그런 섹터인데 앞으로도 상승할 수 있는 동력이 남아있다고 말씀해 주셨고, 지금 또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한 종목들 언급해 주셨으니까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주현이라고 전송해 주시면 이런 이야기들 장중에 매매하시면서도 얻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분석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고수익 작전타임에서 전략들 자세하게 세워드렸는데 잠시 뒤 개장해서 이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타사 유사 명칭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